광운대 역세권 개발을 두고 지역에서는 노원구의 지도를 바꿀 사업이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드디어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김대우 기자가 오승록 노원구청장을 만나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 광운대의 역세권 개발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30년 월계동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데요. 소음과 분진, 주민들이 불편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 정리하고 이제 여기에 3000세대 아파트, 그리고 호텔, 그다음 쇼핑몰, 도서관, 체육관, 다양한 복합 시설이 이제 들어서는 계획이 이번에 승인이 된 거죠. 그래서 11월에 이제 착공을 할 텐데요. 이렇게 되면 그동안 약간 낙후되고 소외되었던 월계동이 일약 노원의 중심이 되고 굉장히 천지개벽하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번에 복합용지가 승인을 받아서 11월에 착공을 하고 그다음에 상업용지는 12월쯤에 착공을 할 겁니다. 그리고 기부 체납되는 공공용지는 이르면 내년 말에 착공을 하게 되면 앞으로 5년 후에 이 모든 것이 이제 완성이 되면 이 일대가 주거와 그다음에 직장과 그다음에 즐거움이 있는 직주락 근접 도시, 자족 도시로 새롭게 탈바꿈하게 되고요. 특히나 동북권에서는 최초로 대기업 본사인 현대산업 개발이 본사가 이 광운대역으로 이전을 해올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이 광운대역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고요. 관련해서 GTX 신호선이 또 5년 후에 개통을 하게 되면 교통까지 겸비한 아주 또 물류와 그다음에 신속한 이동이 가능해지는 그런 새로운 명소로 부상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광운대 역세권은 총 4만 5천 평 부지고요. 그 다음에 총 3,03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상당히 이제 품격 있고 고급스러운 그런 아파트 단지로 입주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상업지구에는 아이파크 쇼핑몰, 그 다음에 현대산업개발 본사, 그 다음에 5성급 호텔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상업용지 옆에 기부 체납되는 공공용지에는 도서관, 그 다음에 수영장, 그 다음에 청년 창업 지원센터,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 그 다음에 대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서게 되면서 모든 것이 한 자리에서 다 해결될 수 있는, 특히나 이제 경춘선 숲길이 굉장한 명소인데요. 경춘선 숲길이 현재 월계동 녹천중학교 앞에 끊겨 있는데 이거를 광운대 역세권까지 870m를 연결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역세권에서 이 공원을 품은 그런 도시로 또 탈바꿈하게 되고요. 이 경춘선 숲길이 또 우리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 이용하시는 분들의 새로운 또 여가 생활을 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원구가 50만 인구고 상당히 이제 지역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상당히 노원구 내에서도 일정 정도 지역 불균형이 좀 있었습니다. 그동안 월계동 지역이 조금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이었는데 이번에 광운대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단숨에 노원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꼼꼼하고 세밀하게 이 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또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또 노원의 새로운 경제 중심축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월계동뿐만 아니라 모든 노원구 주민들의 기대가 크고요. 이 마중물 역할하는 이 거점을 통해서 노원구가 동북권의 중심 도시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구청장 또 우리 노원 50만 주민들은 이 역세권 개발을 환영하고 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또 많이 응원할 것입니다.